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오스트 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지금 5시인가요? 근데 오늘 오면서 봤는데 날씨 오늘 진짜 환상이더라고요. 이번 해 들어서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원래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껴입고 껴입고 껴입는 편인데 오늘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오늘 덥더라고요. 진짜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 되게 따스한 하루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 딱 출출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식 겸으로 드셔도 정말 좋고 아니시면 이제 곧 여러분 지금 4월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반팔 입어야 되고 민소매 입어야 되는데 핫팬츠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입을 수 있을까요? 그 겨울날에 찐 살들을 이제 빨리 다 지방질 내거 아니었잖아요. 빨리 옷을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봄날의 국수님, 하이하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오기 전에 어서 어서 빨리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고, 변비 해소, 뭐, 정말 좋은 건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미역국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역국수예요. 저는 미역국수가 조금 생소했어요, 처음에. 미역국수? 그러면 뭐 미역으로 만든 뭐 밀가루도 들어간 국수인가 했는데 여러분 밀가루가 1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전분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생 미역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역이 99%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블루님이시죠? 어블루. 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오늘 그리고 가격도요, 여러분. 아,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친절한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무료 배송은 아니죠? 그지? 오늘 1,4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료 배송까지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개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여러 개 쟁겨 두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좀 변비가 심하다. 내가 장이 좀 건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역국수 한 봉. 1,400원이고요. 비빔 소스도 있고 어묵 소스도 있어요. 그래서 골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제가 오늘 두 가지 레시피 둘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게더 맛있고 이건 이런 매력이 있고 이건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이하 구매하시면 배송비 3,000원이 붙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씩만 살 필요가 없어요. 몇 개씩 챙겨 두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있다. 그렇다면 아이의 간식에도 정말 좋고요. 아이들 밀가루 음식, 아이들이 과자도 정말 많이 먹잖아요. 냐옹님, 감사합니다. 냐옹냐옹. 무궁화 4송이 주셨어요. 감사, 감사. 아니, 제가 아는 어떤 쇼호스트 분은 무궁화를 막 세더라고. 그래서 몇개 줬는지, 4개. 6개는 곧 쏘실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전 그렇게 집착 안 하려고요.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최선을 다하면 더 주시겠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미역국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었고 이제 겨울 내내 여기 옷을 벗어도 계속 나에게 붙어 있는 요 옷을 진짜 벗어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미리 요렇게 미역국수를 잘라서 요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디테일 컷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정말 해초면이에요. 그래서 탱글탱글하고요. 면이 보면 이 초록색. 딱 보면 초록색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초록색 하면 딱 건강한 색깔 아니겠습니까? 칠판도 초록색이고 나무도 초록색이고 나무는 갈색이죠. 아무튼 나무 이파리 초록색이잖아요. 이 건강한 맛을 여러분 안방에서 즐기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저손 씻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뭐 했냐면 얘를 삶아놨냐? 아니요. 삶지도 않았고요. 그냥 저는 얘를 여기 보이시면 여기 구성이 있거든요. 얘 해초미를 얘를 그냥 뜯었어요. 뜯은 다음에 찬물로 비릴 수가 있잖아요. 또 해초는 그쵸? 여러분 비린 맛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구마구 빡빡빡빡 씻어놨습니다. 그래서 씻으면 좀 덜하다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찬물에 많이 헹궈줬어요.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삶거나 뭐 어디에 데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대로 포장지 뜯어서요. 찬물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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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헹궈주신 게 다예요. 끝. 자, 저는 어묵국수랑 해초